Buongiorno ragazzi.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선생님 비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는요. 어좀 쉽지 않은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쉽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미래 형태가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Unità 14. Totti è più simpatico di Messi. Ciao. Come stai? Hai ancora il raffreddore? Ciao, sto meglio, grazie. Dove stai andando? Vado alla partita di calcio. Che bello. Ti piacciono gli sport? Sì, mi piace il calcio. E a te? Anche a me piace il calcio. Oggi ci sono i calciatori della Roma. Wow, molto interessante. Ci saranno Totti e Messi? Certo. Ma chi è? Più simpatico tra loro? Totti è più simpatico di Messi. Davvero? Sei proprio un'esperta di calciatori. Ne ciao a tutti, ciao a come stai? Anni a tutti. Hai ancora il raffrettore, che ti chiedo. C'è un raffrettore che 딱 멈춰 버렸어요. 그쵸 자, 아이는 너는 가지고 있다가 되겠고요. 안꼬라는 아직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 라프레토레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제 감기입니다. 그래서 너 아직도 감기 걸렸어? I ancora il raffreddore. I ancora il raffreddore. I ancora il raffreddore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avere il raffreddor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감기에 걸리다가 되스, 되겠습니다. 안꼬라도 중요합니다. 앙 안꼬라가 굉장히 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아직도라는 의미가 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또다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요런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해두시고요. 자, 대답합니다. 차오스토멜오나좀 괜찮아. 그라스입니다. 여러분들 멜오가 뭐였죠? 우리비교급에서 공부했습니다. 삐오 베네라는 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우리 멜리오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스토 삐오 베네라고 하지 않고요. 아좀뭐 괜찮아. 더 나아진 것 같아. 스토 멜리오라고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좀더 괜찮아. 좀더 나아. 스토 멜리오. 스토 멜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라치에 고마워. 도베 스타이 안단도? 여러분들 tai andando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타레 동사가 나왔고요. 안도 ando, 엔도가 등장했네요. 요건 바로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dove stai andando 하면 너는 어디에 가고 있니가 되겠죠? 여태까지는 dove vai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셔서 dove stai andando dove stai andando.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진행형 나온 김에 스타레 동사 한번 어, 인칭 변형 가 볼까요?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자. 이요. sto tu stai lui lei lei sta noi stiamo voi state loro stanno. 그렇죠? 자 여러분들 1 4 과까지 왔는데 스타레농사 한 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노베스다얀다, 너는 어디 가고 있니? 와도 알라 파르티이다 니 깔초라고 합니다. 자 와도 알라 파르티이다. 자파르티타다가 경기입니다. 어떤 뭐 스포츠 경기들 다 괜찮아요. 그래서 파르티타다 경기인데요. 어떤 경기냐면 파르티이다 니 깔초, 파르티이다 니 깔초라고 합니다. 깔초가 뭘까요? 그죠 우리 축구죠? 이탈리아 가실 때요. 다른 스포츠 이름 다 몰라도요. 그냥 깔초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깔초 좋아하신다면요, 이탈리아에서 친구 사귀기 진짜 편해요. 저도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깔초를 배운 <laughs> 어, 그런 유형인데요. 깔초가 바로 축구가 되겠습니다. 요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깔초, 깔초, 깔초. 이탈리아들이 깔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들은 다 그냥 영어로 씁니다. 어이없죠. 그죠뭐 야구 같은 것도 그냥 베이스볼 농구, 바스켓뭐 이런 식으로요. 그쵸. 죠무튼뭐 아, 깔초 축구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인이 얘기합니다. 꽤 멜로, 좋겠다, 멋있다. 디비아 쳐널리 스포르트라고 합니다. 스포츠를 이제 이탈리아에서 스포 r 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비아 쳐널리 스포르트. 이리 스포르트가 됐죠 여러분들 스포르트가요 모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음으로 끝나죠 스포르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남성명사입니다 자 에세 플러스 자음으로 시작하죠 스프 스포르트 그래서 우리 남성 단수정관사는 로 스포르트가 되겠는데요 자, 복수형은 명사 자체는 변형이 안됩니다 왜냐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스포르트라고 냅두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정관사가 li sport li로 바뀐다는 거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하나 li sport 이제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piacere 동사 우리 3인칭 복수 형태 사용하셔야겠죠? So ti piacciono li sport, ti piacciono li sport, ti piacciono li sport. 너 스포츠 좋아하니? Sì mi piace il calcio. 어, 나그 축구 좋아해 축구. E a te?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etto. 라고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안 끼요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너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삐아체의 동사는 반드시 너나 이렇게 좋아하는 주체가 간접목적격 대명사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에아떼 삐아체?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뚜가 아니라 에아 떼? 라고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할겁니다 이렇게 좀 사소한 것에서 이탈리아 레벨 차이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대답할 때도 안께 안메라고 하지 안끼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나세라라고 인사했을 때요. 안게두라고 한다기보다는 안께아떼라고 대답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인사는 뭐뭐에게라고 전지사 아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뭐나세라아 안께아떼. 라고 대답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에 아떼 안깨암매 빚아 최일깔초 나도 축구 좋아하지. 어 지치서노 이갈차또리 델라 로마. 자, 오늘은 로마 축구 선수들도 있어라고 합니다. 자, 깔차돌레가 축구 선수예요. 깔초가 우리 축구잖아요. 뭐또 오래 하면 모반 사람 또는 기계라고 했으니까 깔쳤 또 오래 축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델라 로마가 되겠습니다. 이게 로마라는 이제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라는 도시 앞에서는요 정관사가 올 수가 없어요. 정관사가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 세울 이런 말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델라 로마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 도시 이름 앞에 정관사 라가 등장하는 1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자 정관사가 등장한다면요 이때는 그 도시 축구 대표팀입니다 아참 <laughs>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델라 로마에서 로마 팀의 축구 선수들이 오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찌 치소노 이깔쳤더리 델라 로마 어찌 치소노 이깔쳤더리 델라 로마 와우, wow, molto interessante. interessante가 흥미로운이죠. molto, 매우 흥미롭다. Ci saranno t o t t i e messi. 아, 자 토티와 메시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나 축구를 모르신다면 아 토티와 관련된 그 짤방들 진짜 많죠 이탈리아에 다 웃긴 거고 메시는 뭔가 다 뭔가 신화적인 짤방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탈리아에서도 그 짤방이라는 거 있죠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토티와 메시 아 이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선수는 치사란노 토티 메시. 자 토티와 메시가 치사란노 자 에스레동사의 3인칭 복수인데 이게 이제 미래 이죠. 자, 또디메또디도 있을 Messi. 있을까? 아, 당연하지. 근데 너는 그둘 중에 누가 더좀 심파티코? 좀 매력 있는 것 같아라는 표현입니다. 자, 심파티코, 좀 매력 있는, 정감이 있는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조금 더 정감이 가니? 또디 è più simpatico di Messi. 어 진짜 되게 특이한 친구네. 그렇죠? 축구 아시는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so todi è più simpatico di Messi. 어, 또디가 아무래도 좀 메시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davvero sei proprio un esperta di calciatori. 너 진짜 축구 전문가네. 음, 라고 얘기합니다. 네, 전문가네, 요 전문가는. 그렇죠? davvero 진짜 sei proprio un esperta di calciatori. 자, 여러분들. 에스페르토가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고요. 디깔쳤더리 축구 선수들의 전문가. 그래서 u n 스 s 르 e r t a di 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proprio가 나와요. proprio가 이제 부사로서요. 확실하게라고도 하지만 진짜 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라는 표현으로도 가끔 사용하는데요. 어, 그래서 세이 i proprio s 이러면 넌 진짜로 참 매력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또 많이 사용하는데 뭔가 굉장히 강조할 때브프로프레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 say 프로프레는은에스페르타넌 진짜로 전문가야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또뭐 약간 시미형도 나오고요. 우리 현재 진행형도 나오고 뭐 굉장히 시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그쵸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들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자, 지베니아모 Unità 14. Totti è più simpatico di Messi. Ciao. Come stai? Hai ancora il raffreddore? Ciao. Sto meglio. Grazie. Dove stai andando? Vado alla partita di calcio. Che bello. Ti piacciono gli sport? Sì, mi piace il calcio. E a te? Anche a me piace il calcio. Oggi ci sono i calciatori della Roma. Wow! Molto interessante! Ci saranno Totti e Messi? Certo! Ma chi è più simpatico tra loro? Totti è più simpatico di Messi. Davvero? Sei proprio un'esperta di calciatori.